이렇게 숨쉬기 힘든 날이 계속되면서 병원을 찾는 환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. 특히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는 호흡기뿐 아니라 우리 몸 곳곳으로 침투해 뇌까지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필요합니다. 이어서 이유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. 대학병원 내과가 호흡기 환자들로 북적입니다. 공기 좀 좋으면 좀 괜찮고 공기가 좀 안 좋으면 좀 내 자체 몸도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상상이 일어나요. 실제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기침과 가래,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 외래와 응급실을 찾는 환자 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. 특히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세먼지는 치명적입니다.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입원율을 분석해 보았는데요. 이제 미세먼지 기준으로 해서 보통과 매우 나쁨을 비교했을 때 최대 1.5배까지도 입원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최근에는 심혈관계, 신경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. 초미세먼지는 중금속과 같은 유해 물질을 흡착하고 있는데 코를 통해 뇌로 들어가거나 폐를 통과한 뒤 혈관을 타고 뇌로 가 뇌졸중뿐 아니라 우울증, 치매 등 신경계 질환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. 이렇게 뇌하고 혈액하고 막아주는 그런 거가 있거든요. 장막 같은 게 방어막이 있는데 작으면 그런 걸 통과하기 쉽기 때문에. 전문가들은 초미세먼지는 단순 먼지가 아니라 독성 화학 물질이어서 몸 곳곳에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며 간과 신장 기능, 뼈에 미치는 영향도 일부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TV조선 이유진입니다.